먼저 이영남님의 제보 영상입니다. 부산 광복기념관에서는 부산항 개항 이후부터 1945년 광복까지의 일본 침략상과 부산 지역의 항일 독립투쟁에 관한 역사적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영해가 밑에 가서 517분이 모셨습니다. 해방 전에 돌아가신 분은 순국선열이라고 하고요. 해방 후에 돌아가신 분은 외국지사. 그 순국선열이 40분, 외국지사가 417분 이렇게. 부산 출신의 국군, 경찰관을 비롯한 전몰용사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탑도 보입니다. 우리 이응군에 가갖고 지금 가장 소식이 없었는데 우리 오촌 아줌의 아들인데 이북으로 갔는지 죽었는지 아무 소식이 없다. 내 여기 오빠거든. 지금 살았으면 한 87, 88정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호국 영웅들을 생각하면 어떠실까요? 이거 이래 살고 안 있나 다 목숨 바치고 참 그 젊은 청춘을 다 바쳤다 이가 그래 얼마나 참 고맙고 미안하노 그제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그 사람을 위로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하루하루 좀 의미있게 살아야 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세요.